이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속탄다는 사연 어디 한둘입니까마는 문중이 소유한 주택과 선산이 다주택으로 분류됐던 사연을 채널A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경우는 종부세 유예를 소급 적용하겠다 민주당이 밝혔는데 다시 취재해봤더니 웬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민주당은 투기와 상관없는 법인이 법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억울하게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막겠다며 유예 및 특례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법인은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적용으로 지난해 부과 세금은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금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분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 소급 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형평과 예측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예나 소급을 기대하며 지난 연말 납부기한까지 넘겨버린 대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1억 500만 원을 부과받은 한 문중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판정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하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연체료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로. 한편 정부는 상속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사망일로부터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